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그 여리고성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두 사람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 간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고 그 여리고성의 유물을 살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은 히브리인 것을 알고 그들을 감춰놓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행동한 그 히브리인을 지붕 위에 감춰놓을 만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였던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눕기 전에 잠자기, 여기서는 똑같은 그 단어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눕는다는 의미 속에서 여기서는 그냥 자는 겁니다. 그 자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성청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정탐꾼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고 얼만큼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안 믿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기가 민가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과 정황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모든 걸 다 들어서 그리고 나서 가진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감각적이고 사물적으로 사람적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다 들은 거죠. 정보를 종합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뭐예요? 아, 이 땅을 너희 하나님 신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감춰져 있는 라합의 심정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근데 자기는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 너희의 이 히브리인의 이야기 듣고 간담이 녹을도록 다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기생 라비 지금 들은 이야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애굽에서 여러분 나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기생 라비 나이가 얼마큼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40년 전 일입니다. 근데 40년 전 일이 생생하게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그가 광야 방황하면서 있었던 일이가 뭐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뭐 적어도 한 30년, 20년은 지난 일이야 이게 벌써.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지금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더 이상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들어서 믿을 정도가 되면은 그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그 마음은 보고도 안 믿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안 믿었는데 이 여인은 들은 것만 가지고도 지금 인정하니까.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이런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고백인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정탐꾼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이 정도로 고백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절, 13절, 14절은 그 생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도 너희를 살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이 거짓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이건 생명을 건 거짓말입니다. 생명을 건. 그리고 그것은 곧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전체보다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 내가 너희를 지켰던 것 같이. 그리고는 증표. 여러분 이 증표가 두 단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표를 내라는 거예요. 확실한 진실한 표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두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아 그래 내가 너 선대했으니까 다음에 뭐 나를 좀 좋게 봐줘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삶의 터전 이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의미로서의 부탁이고 대화고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말을 들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들으면 이번 아무튼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 우리 시대에 세상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 끝이 오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사람이 많아요. 새롭게 종말이라는 말이 대두돼서 이제는 신앙을 아 이게 바로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회개하는 계기도 됐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들어서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증표를 내라.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보세요. 13절도.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는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라합은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유숙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들었고 또 듣기 전에도 이미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다 다 들어서 정보를 통해서 다 입수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경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들었고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 있어요. 지상 라합은 라합 앞에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뭐 생각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자기들 소문으로 듣고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딱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믿어야 내가 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배신한 여인입니다. 그죠? 자기 민족을, 자기와 같이 일고 산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배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둬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할 것은 이 세상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자, 듣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내 욕심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컨트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딸려있는 사람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것처럼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봉사가 있는 거죠. 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서 살리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주려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또 전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말은 뭐 죽는데 죽으름으로 갚아라 뭐 이런 의미, 단순한적인 의미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생활이 중요하죠. 생명으로 대신하려면 내가 나의 모든 걸 주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전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부로 봤어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처럼 또 기생라합이 자기 전부를 들여 생명을 걸고 자기가 고백하고 또 다시 생명을 받는 그런 증표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또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역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